오늘 세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인데요. 아, 이 이슈 중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의 중요성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법사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 요번, 다음 국회 때 상임위 18개를 우리가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요번에는 법사위는 꿈도 꾸지 마. 아예 못을 박았어.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보니까 쩔쩔매는 분위기죠. 막 너희 의회 독재야, 역풍 맞아 하는데 소용없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민주당 쪽 의원들 중에 한두 명 나와가지고 아예 그래도 협치를 위해서 법사위는 국민의힘한테 줘야지. 그런 말 나올 만도 한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좀못 봤어요. 기사에서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도 법사위 넘겨야 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히려 일부는 이 상임위 18개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그런 사람 있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반가운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국회에 있어갖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과방위. 과방위. 과방위가 원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언론개혁 하려면 과방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과방위가 왜 중요했냐면, 언론개혁 때문에. 저 조중동 같은 이 가짜뉴스 유포하는 이 언론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과방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론들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과방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과방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방통이나 방심위를 민주당이 뭐막 이거 막 예를 들어서 장악해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 때는 물론 민주당 쪽 사람들이 과방위 쪽에 많이 갔기 때문에, 아니 그 방통위 방심위에 민주당 추천 사람들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문제가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정권을 뺏겼어. 과방위를 국민의힘한테 줬는데 주고 나서 정권까지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운영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이 새끼들이 너무 대놓고 언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방심위와 방통위를 정말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떤 누구도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렇게까지 기형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과방위 중요성이 방심이나 방통위가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냥 언론개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하는 짓을 보니까 과방위와, 아니 방통위와 방심을 이용해갖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견제하려면 과방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과방위가. 황당한 거죠. 이 정부 들어와갖고 이 정부가 언론 장악의 이런 흉수를 그냥 대놓고 막 그냥 보여주잖아요. 이 악한 이 태도를 노골적으로 그냥 장악하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 지금요. 예를 들어서 KBS 박민희 KBS를 들어와갖고 박민희 KBS 사장 되는 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박민희 KBS당 되는 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새끼가 사장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 방송법, 편성 규약 다 위반하면서 진행자 싹 물갈이하고, 언론 보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게 중요한 꼭지들은 뒤로 보내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앞으로 보내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거야 뭐 방송에서 하는 거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진행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편성 규약 다 위반했어요. 엉망이 됐어, 엉망이. KBS가.
YTN 민영화. 야, 이거는 정말 꿈도 못 꾼 거예요. 정말 놀라워. YTN을 이렇게 정말 단숨에 민영화를 시킬 줄이야. 민영화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최대 주주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정권 바뀌면은 이 문제 때문에 감옥 갈 새끼들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 YTN을 민영화 시키려고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을 팔아버리고 최대 주주를 유진으로 변경시켜버렸어. 아,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런데 뭐 YTN이건 KBS건 그런 언론도 언론이지만 이 정부 들어서 진짜 문제는요, 방통위와 방심이죠. 방통위에 이동관 있던 거를 날려버리고 여기 이제 김홍일이 앉았는데 방통위와 방심위가 이렇게 대놓고 언론 장악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정말 이명박 때도 이렇게 했나? 더한 것 같아 지금 이명박 때부터 더한 것 같아요.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고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방통위는 어떤 일을 하냐? 지상파 종편 관련해 가지고 보도 방송 채널 동의 허가 같은 겁니다. 나중에 그 재심의할 때 허가 재허가할 때 그런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방통위가. 또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정책. 요번에 방통위가 큰일 했죠. 어떤 일 했습니까? KBS 수신료. 원래 전기세하고 같이 나오는 거를 분리해버렸잖아요. 분리함으로써 지금 수신료가 안 거치는 거죠. 이거 또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KBS를 그냥 돈줄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이런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모습이었는데 특히 지금은 방심위가 활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방심위가 방송법 32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심의하고 있고 또 방송법 100조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부과 뭐 제재 조치 행정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송법 10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재 조치 행정지도 받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재허가 심사 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방심위원장 루이림은요, 지금도 청부민원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있죠. 보통 새끼 아닙니다. 이 새끼는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 새끼예요. 방심위가 그냥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그 방송 문제 있어라고 무조건 제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청자들이 보고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민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이거 가지고 이 방송을 심의해갖고 제재를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요새 이 방심위가 제재할 때 그 제재한 방송 민원 넣는 사람들 누구라는 겁니까? 즉 가족 지인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부 민원 일반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민원 넣어가지고 방심위가 지금 과징금 3천만 원 부과한 게 뭡니까? MBC 방송 바이든 날리면 이 방송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황당하죠. 자막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축벌해서 어떡하나 보도를 했어.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닌데 왜 MBC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냐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실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난 진짜 이거는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아니 만약에 MBC가 자막을 잘못 넣었다고 쳐. 그러면 윤석열 이 새끼 지가 지 입으로 야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를 해봐. 말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고 MBC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하면서 과징금 3천만 원. 과징금. 여러분, 3천만 원 액수를 보고, 에이, 방송국에 3천만 원 뭐 대단한 거야?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방심위가 제재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거예요. 행정 지도가 있고, 법정 지대가 있고, 과징금이 있거든요. 법정 제재부터는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정정수송 중지 있지요. 그리고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이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센 거고, 그 행정, 법정 제재부터는 이게 다 뭡니까? 재허가 심사할 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 MBC에 대해서 과징금 했다는 거는 제일 센 수위로 징계를 한 겁니다. 이건 거의 MBC 제어가 하지 않겠다는, MBC를 날릴 방법이 없으니까 MBC 방송을 그냥 없애려는 것 같아. 아니, 제어가 안 되게. 방심위가 또 법정 제재한 건 뭐가 있습니까? YTN이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재를 했어. 어떤 내용이냐? 지난 1월 12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뭐냐? 그냥 보도한 게 아니고 검찰 종합 의견서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예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검찰 종합 의견서를 보면은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수익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23억. 지금 김건희 측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아, 우리는 당했다. 우리 통장을 쟤네들이 이용했어. 우린 피해자야. 그거거든. 응? 내가 주가 조작한 게 아니고 주가 조작 범죄자들이 내 통장을 지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이용당한 거야. 나는 피해자야. 그러는데 아, 씨발. 내 통장이 이용당해갖고 얼마를 벌었어요? 23억. 아니, 이용을 당했으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재수없게 주가 조작 범죄자들한테 통장을 이용당해갖고, 내 통장하고 엄마 통장 이용당해갖고, 어떤 일이 생겼냐? 재수없게 23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야, 어떡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보도한 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YTN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을 한 거예요. 뉴스나이트가 시세 조정 시도에 의한 부당 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나 대통령실 입장 등은 반영하지 않고 뉴스타파의 보도만 보도했다고, 이걸 가지고 법정 제재. 그런데 뉴스타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어? 대응이 없었고, 김건희 여사는 해명이 없었다. 지금, 방심위는, 아, 뉴스타파 이 내용을 보도했으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측 입장도 왜 보도를 안 해? 그러는데, 김건희가 해명이 없었고, 대통령실이 대응이 없었어. 그냥 웃긴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도를 안 합니까? 권력계의 핵심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거 보도를 안 해요? 보도했다고 이거를 법정 제재.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방심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제재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면, 방심위가 방송을 다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는 특별하게, 방심위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따로. 방심위가 하기에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방심위가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는 방송만, 따로 잡아내라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냥 선방위라고 하는 거죠. 선방위를 구성하는데
선방이 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이게 지금 작년 12월 11일에 선방이 구성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류일임 있잖아 지금요. 방심위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선방위를 막 구성하면 안 되거든요. 이 기사 볼게요. 선방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대한변호사협회, 방송계, 학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립성이. 그래서 방송계, 학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어느 단체한테 추천권을 줄 건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방송계라는 게 되게 넓잖아요. 방송계 이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방송계에서 추천해야 돼요. 방송계에서 좀 중립성이 있고 믿을만한 데서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계 마찬가지죠.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골때린 게 뭐냐면요. 우선 방심위 자체가 류일임 위원장, 또 황성욱 상임위원,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을 때 이 두 사람이 지들 멋대로 선방위를 다 구성해버린 거죠. 그냥 직접 선방위 위원으로 누구 할 걸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선방위 위원을 구성할, 추천할 단체를 류일임과 황성욱 둘이서 그냥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야권 아무도 없이. 이거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계 추천심의위원. 지금까지는요.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류일임이 누구한테 맡겼냐? 이번에 학계 추천심의위원은 한국언론학회 말고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학회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언론단체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방송기자연합회가 추천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표성을 띄기도 어려운 한국방송기사클럽한테 추천을 맡겼고, 제일 문제는요, 시민단체목. 시민단체목은 누구한테 맡겼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6월 달에 만들어진 공정언론국민연대라고 있습니다. 공언용. 얘네들이 시민단체목을 추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 추천했냐? 지금 단체 안에 있는 사람 추천을 했죠. 두 명을. 공정언론국민연대는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6월 10일 날 만들어진 언론인 단체예요. 가운데 누구 있습니까? 박성준이 있죠. 이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김장겸 있습니다. 김장겸.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 언론인 출신 많이 들어왔죠. 최초로 한국방송 직원연대 대표, 뭐 김장겸, 이진숙, 뭐 김인규, 고대영, 길환영. 이름만 들어도 다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때 사실은 이 정권의 언론사와 관련해갖고 핵심됐던 인물도 아니니까. 얘네들이 만든 거야.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공정언론국민연대인데, 얘네들이 요번에 선방위위원을 추천해가지고, 누구를 앉혔냐? 이 공언연의 공동대표였던 이 최철호를 선방위위원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여기엔 이름이 없지만, 이 공언연에 함께 있는 권재홍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완전히 철저하게 보수 인사들로 압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방위가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기간 한 4개월 동안 방송을 막 심사를 하는데 역대급 심사를 했죠. MBC에 법정 지대만 18건, 이번에 MBC에만 11건. 기사 보면 알겠지만 요번에 선방위가 주요 방송사 대상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기록했다. 특히
법정 이 제재 중에서 가장 싼게 뭐냐면 관계자 징계인데, 관계자 징계는 역대 지금까지 딱두번 나왔어요. 두 번. 두번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만 12번 하다. 12번. 12번. 선방위에서 관계자 징계는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선거 그 선방위 만들어진 이후에 딱두번 나온 게 겨우 지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 선방위에서 12번 관계자 징계 12번을. 12번을. 주로 다 누구냐? MBC. MBC를 11번을 이렇게 제재를 했고요. 울산 MBC 한 번, 대전 MBC 한 번, CBS 두 번, 평화방송 CPBC 한 번, YTN 두 번. 대박이죠? MBC가 관계자 징계만 몇번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MBC 혼자만 요번에 관계자 징계가 8번이에요. 8번. 야, 이 정도면요. 진짜로 MBC 다음에 방통위에서 제어가 심사할 때 제어가 안날 수도 있어. 그럼 MBC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황당해. 그런데 이 선방위가 이렇게 관계자 징계하거나 경고하거나 주의하거나 법정 제재했던 내용들이요. 어떤 내용들인지 아세요? 방송에 이미 많이 나왔죠.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해갖고, 이걸로 감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선방이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김건희 특검법을 방송에서 패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 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감점을 준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MBC 날씨 보도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 보도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관련해갖고 날씨가 좋아갖고 파란색으로 1번 했더니, 이거 민주당 1번 찍으라 한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선방위에서 이거를 선거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라고 해서 관계자 징계, 제일 센거 때린 거예요. 이거를. 이거 그냥 코미디죠, 코미디. 이게 선방이에요. 또 선방에서 CBS 뭐냐? 김준일 평론가 있죠. 김준일 평론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남발하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지금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9번째 거부권이다라고 비판을 했어.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참 미래가 여기저기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말했더니 이걸 가지고 TV 조선에서 추천한 손영기 위원이 이거는 누가 들어도 조롱이다. 조롱하는 느낌이다. 해가지고 관계자 징계. 아니, 이 정도 말도 못해요? MBC가 윤석열 장모, 이런 말 있었거든. 지난 3.1절 날, 윤석열 장모가 가석방 내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MBC가 보도를 했어요. 무슨 보도를 했냐면, 실제로, 윤석열 장모가 MBC 가석방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를 했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석방 대상이 아닌데, 마치 대상인 것처럼, 마치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 씌웠다고 하면서 이거 법정 제재. 평화방송에서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 진행자 패널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 그거 가지고 또 중징계. 기사 한번 볼까요? 사회자는 이태원 참사 논란을 다루면서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했고, 김준인 패널은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선방위에서 정부와 여당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중징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역대 최대만이 법조세대를 18번이나 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언론을 제갈 물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더 놀라운 거는 선방위가 이렇게 지난 4, 5개월 동안 역대급 법정 제재를 하면서 언론들이 스스로 규제하고 보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심지어 이번에 복면가왕도 지금 9주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 뭡니까? 연기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것들이요. 그리고 얘네들이 과연 제재한 게 이게 올바른 거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선방위가 뭐 관계자 징계니 법정 제재니 뭐 그런 거 중징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징계 할 때 누군가 민원을 놓은 거 아니에요, 민원을. 근데 그 민원을 지금까지 누가 넣었냐? 일반 시민들이 한 게 아니야. MBC 일자 마음에 안 들어.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 3.1절 가석방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과 관련해갖고 아무 책임사항 없어. 이거 정부 여당 조롱하는,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민원을 누가 넣은 거냐면, 방송을 보던 일반 시민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국민의힘하고 아까 말했던 공언련 있죠? 공언련. 지금 선방위에 공언련 관계자가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씨발. 이 공언련에서 다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국힘과 공언련의 민원을 넣으면 선방위에서 제재하는 거야.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류유림이 자기 식구들을, 지인들한테 민원 넣으라고 사주했잖아요. 근데 선방위는 아예 국힘당이나 공언련에서 다 민원을 넣어주는 거지. 와, 대박. 기사 한번 볼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 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언론단체란다. 여기가 아까 말했죠. 박성준이 관계되어 있었고 여기서 추천한 사람이 지금 선방위에 두 명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곳이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공언련 민원의 경우 현 선방위에 공언련 관련 인사가 두 명이나 속해 있어 이해충돌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어저께 조승래 위원실에서 이야기한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민원이 MBC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99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22건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이 118건. 그런데 이번에 징계받은 것들은 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한 거라는 거죠, 지금.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민원이, 아, 우리가 민원하면은 민원 둔 거를 방심위가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선배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올라오겠어. 아, 민원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 선방위 의원들 몇 명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방심위 사무처에서 민원을 1차로 걸러 냈어요. 하도 어이없는 민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무슨 씨발 날씨 일자가 민주당 찍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민원은 사무처에서 에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걸러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선방위가 뭐라고 했냐? 민원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빠짐없이 올려달라 지시했다는 거죠. 걸르지 마. 아니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걸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보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방위에서
아, 웬만하면 거르지 말고 다 올려보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월권 하면서 심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급 최다 법조사에 나왔다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진짜 카르텔이죠, 카르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정부 도와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공헌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 사람을 선방위에 심어버리고 그리고 지들이 방송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심의 민원을 넣어 그럼 선방위에서 제재를 내 거의 그런 구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황당한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요 공식적으로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국회에서 해야죠. 국회에서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는 다할수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개입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선거 개입될 수 있는 거고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에서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들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디서 움직입니까? 과방위. 과방위에서 움직여갖고 사실은 루이림을 부르건 김홍일을 부르건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과방위가 그런 역할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어요. 하긴 뭐를 해. 그냥 가끔 방송에 보면은 고민정이 한마디씩 하는데 고민정이 말하는 게 무슨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과방위원장 누굽니까? 장제원이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장제원이고 과방위 간사가 누굽니까? 여당의 박성준. 박성준이 그래가지고 언론 관련해 갖고 진짜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죠. 헛소리 많이 하고. 야당은요? 조승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위원장이 중요한데 장제원 이 새끼가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과방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위원장도 위원장인데 그러면 민주당의 과방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방위원장 위원들이 뭐 전투력이 있어갖고 위원장하고 막 싸워야 돼. 근데 요번에 과방위 위원들이 누구냐? 고민정, 민현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허숙정. 이 사람들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민영배 의원? 그래, 민영배, 박찬대 두 사람 있다고 쳐. 나머지는요? 뭘 하겠어?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 여기 있었죠, 최강욱이. 최강욱 다음에 허숙정 의원이 됐는데 허숙정 의원이 뭐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한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과방위가 너무 중요한데 과방위에 제대로 된 사실은 믿을 만한 누가 봐도 어우 여기는 뭐 최고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과방위에 없잖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유정찬 도움이 되겠어요? 유정찬? 변제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난 국회 때는요, 사실은 21대 때는요, 특히 후반기 때는 과방위를 민주당이 신경을 안 썼어요. 못 썼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응? 법사위도 뺏기고 과방위도 뺏기고 제대로 뭐한게 없어, 사실. 억울하지. 이번에는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요번에 좀 기대할 만한 게 과방위가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막 걱정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은 그건 좋은 거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떨고 있어요. 어떻게 떨고 있냐? 오늘 기사입니다.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리는 야. 초강경 라인업 예고. 얘네들은 지금 초강경 라인업이라고 해서 비판하려고 쓴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기분 좋은 기사죠. 초강경 라인업.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특히 과방위. 과방위에 누가 들어가냐?
김현, 최민희, 양문석. 아, 이 세 사람 다 사실은 그 뭡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어? 방송위원회 출신이고 다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최민희 같은 경우, 양문석 같은 경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김민도 마찬가지고요. 김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요번에 그 과방위원장으로 사실은 3선 이상들이 위원장 많이 하는데 이 중에 3선은 없거든요. 뭐 김현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은 다 재선이긴 해요. 그런데 재선도 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도 위원장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과방위원장 하면은 아마 정말 똑소리 나게 할 거다.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하고 거기에 김현, 양문석이 과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 명만 있으면은 과방위는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꽉 잡을 수 있어. 요번에 양문석 같은 경우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욕 많이 먹었지만 당선되고 JTBC 인터뷰 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JTBC에서 어떤 입법 활동 하겠냐 물어보니까 딱 사실은 좀 위축이 될 만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위축이 됐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좀 기가 죽을만한데 기가 죽을만한데 대단한 게 당선되자마자 첫 인터뷰가 뭐냐.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실 정치검사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래요. 그러더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그냥 해버렸어. 당당하게. 대박. 물론 이것 때문에 보수 언론도 난리가 나고 욕도 많이 했지. 하던지 말던지. 아마 조선일보가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결기 있는 사람들이 과방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전 민주당이 근데 또 이거 눈치 보느라고 양문석을 과방으로 안 보내고 또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김현 당선자, 최민희 당선자, 양문석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과방으로 보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너무 당연한 거고 법사위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이번에는 과방위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언론 장악하려고 쌩 난리치고 있거든요. 또 8월달 되면은 MBC도 사실은 되게 위험해져요. 이 세상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MBC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과방위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과방위에 좀 신경을 많이 써라. 특히 조선일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김현, 최민희, 양문석은 반드시 과방위로 보내야 되고 과방위원장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일 때는 언론개혁이지만 야당일 때는 여당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방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사람들이 와서 보험 증서 보고 또 뺄 거 빼고 누구 넣고 그 상담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받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아는 지인들 친구들한테 그냥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보험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진짜 상담 받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컨설팅 받아보시고 더군다나 지금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들도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혹은
돈은 양쪽으로 나가는데 보장이 겹치는 것들 얼마 억울합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잘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예약하시면 집까지 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여러분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자발적 추천으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욱더 기운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207일차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용 작가의 진수성도, 여러분, 만화입니다. 만화, 참고로. 만화인데, 진수성도 많이 구입하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